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난 편에 꿀팁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편은 다이소에서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수족관에서 구매하기엔 비싸기도 하고, 또는 수족관에서 판매하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도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보시고 다이소를 한번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싱크 용품 코너에 가보시면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거름망인데요. 거름망이 생각보다 구멍이 크지 않고 활성탄이나 개울라이트를 넣고 펌프에 던져서 물 흐름으로만 하는 패시브 방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인데 대표적으로 오징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릴로 뚫어서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핸드드립 커피 여과지인데 이건 어항에 디노가 왔거나 아니면 이게 다이어트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 사용을 합니다. 어항물을 여과지에 거르고 한두 시간 놔둔 후에 뭔가 모이기 시작한다면 디노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이애터민인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용기인데 임시용으로 경유통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물을 완전히 담그지 않는 한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사이즈가 큰 물고기는 임시로 쓰기가 용이하겠죠. 김치통이나 락앤락통은 차에다 두고 봉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봉달한 봉지를 세워두고 운전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차에 김치통 하나 있으면 꽤 편리합니다. 수족관이 차로 10분 내외 거리에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봉지를 열고 그 안에 코랄RX랑 같은 검역제를 넣고 오면은 검역도 되고 바로 어항에 넣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다만 검역을 할 때는 꼭 산호를 빼고 나서 코랄RX를 넣고 흔든 다음에 다시 산호를 넣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산호에게 바로 조직용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진 않겠죠. 다음은 채반통인데 활성탄 세척할 때 사용합니다. 혹은 제올라이터 같이 미어 세척할 때도 용이하고요. 곡물팩은 보통 포스방과 같은 작은 사이즈의 미디어를 넣고 패시브 방식으로 사용할 때 용이합니다. 따로 묶을 필요도 없어서 꽤 편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거리식 고리 같은 거를 선풍에 걸어두고 거기에다가 거름망이나 곡물팩으로 사용하면 좀더 편하겠죠. 흔하게 볼수 있는 베이킹 소다인데 성분을 보면은 이제 100%라고 적혀 있으면은 알칼리니티 상승에 필요한 용액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로딩물 1리터에 베이킹 소다 80g을 녹이고 34ml를 도징하면은 알칼리니티 1이 상승하니까 비례식으로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양말 필터를 세척하고 넣었는데 자주 막힌다면 락스에 담그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세척하고 말리면 기존보다 덜 막히니까 이럴 때는 락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미술용품 코너인데 붓을 사놓으면 좋습니다.
붓이 별로라고 하면은 화장품 코너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레더를 털어주거나 리포딥으로 직접 약용할 때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쓸만한 게 많은데 펌프 타입 리필 용기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로 넣기 귀찮은 도징 용액을 소량으로 담아서 한 번씩 눌러서 도징하면 편하겠죠. 제품마다 1회 투여량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체크하고 넣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마스카라인데요. 촬영을 했는데 동영상이 어디였나 찾지 못하겠네요. 마스카라 끝부분을 이용해서 에타시아 제거가 가능합니다. 에타시아 옆에 최대한 붙이고 조금씩 돌돌돌 말면은 에타시아가 말리면서 제거가 가능하니까 다이소에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다 쓰고 남은 마스카라를 세척해서 사용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